귀엽네. 어디로 가지? 절로 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살 진짜 많이 탔다. 아우, 겨울 되면 돌아올라나? 아니, 제가 피부톤이 원래 이렇거든요. 근데 타가지고 지금 어깨랑,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집은 조금 어둡잖아, 형광이. 자형광에 건물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데 얼굴만 동동 떠 있어. 타가지고. 듣다. 자, 바로 여기 있네. 무인카페. 무인카페를 한번. 복숭아 아이스. 오, 레몬 복숭아 아이스. 복숭아 아이스. 아, 어떡해. 아, 나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아니,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배고프다. 만 원으로 밥을 한 끼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을 들렀는데요. 바로 서대구 시장. 나 국밥집 하나 있고. 뼈다귀 해장국. 아, 나 뼈다귀 해장국 좋아하는데. 보통 주말에는 다 닫지. 뼈다귀 해장국 먹을까? 먹을만 하지 않을까? 아닌가? 오, 여기. 얘들아, 이거 조명 있잖아. 내가 당근으로 판 거야. 아, 여기구나. 아니, 배달했거든. 내 조명. 내 조명 여기. 안녕하세요. 식사 되나요? 네. 먹고 가도 돼요? 간짜장 되나요? 네, 하나 주세요. 간짜장 밥으로 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간짜장 밥. 간짜장밥이 은근 히든 메뉴야, 얘들아. 다들 짜장밥 시켜 먹잖아? 짜장밥 말고. 간짜장밥이 진짜 맛있어. 야, 화질 봐. 화질. 먹어볼게요. 그러네요. 나 직접 만들었다는 거네요. 와, 여기 짜장 진짜 진하다. 야, 짜장 진짜 진해. 춘장이 너무 진해. 너무 맛있다. 하지만 짬뽕 전문점이라 더 짜장면 맛집인가?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짜장 원탑인데, 여기가. 너무 맛있다. 계란국인가? 계란국? 계란국. 짬뽕 국물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내 친구가 돈 없어서 회지랑 소주병 이런 거 주웠거든? 주웠는데 방송 컨텐츠로 주워서 기부하는 컨텐츠를 했어요. 했는데 쪽지로 욕이 왔대. 회지 주는 할머니 일자리 뺏고 싶냐고. 그래서 기부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폐지를 죽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서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봐야지. 착한 마음으로 한 거거든. 과거 고래가 다시는 돼지 공룡을 안 죽는다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 중국집 진짜 깨끗하네. 원래 보통 이제 요리하는 웍 기름때 이런 거 진짜 많은데 수댕칠이 은색 빛깔이 반짝반짝하네. 여기 진짜 깨끗하게 하시나 보다. 근데 가격은 좀 비싸네. 간짜장밥 무려 7,500원. 깨끗한데 7,500원. 6,500원 받은데 7,500원. 전체 다 2,500원 남았습니다. 저 2,500원으로 아까 먹었던 아이스티 먹으면 딱이겠구만. 근데 진짜 깨끗하다 저기. 와, 깜짝 놀랐네 보고. 주방이 오픈 주방이고. 근데 오픈 주방이 좋긴 해. 실내화 신고 요리하시는데 밑에 화장실 타일 줄는 또 빤딱빤딱하더라. 기름때가 정석인데. 뭐야 저게, 해외여행 클리닉. 해외여행 클리닉. 아, 해외여행 예방접종 좀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뭐 어?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 아, 저 한 달 뒤 아프리카야 그러면, 아프리카에 위험한 게 말라리아 모기랑 댕기 요리랑
뭐 이거 저거 이거 주사 좀 맞읍시다 하면서 주사 다섯 방 놔주고 이제 가세요 하면서 보내주고 좀 이런 병원인가? 사람 많다.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와 진짜 사람 많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사람이 없네.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판에서 없어졌나? 부대찌개. 부대찌개 없어. 없어졌어. 네. 부대찌개 없어졌다고요? 네. 국밥으로 바꿨어. 1인도 뭘 직접. 아. 2인 이상 해놔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 그럼 그걸로 주세요. 수육 정식은 뭐예요? 부대국밥. 네네네. 부대찌개를 그냥 국밥처럼 뚝배기에 해가지고 하시는 거. 하나.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진짜 부대찌개를 뚝배기에. 맛있겠구만. 부대찌개. 네, 8,000원 넘어. 네, 부대찌개가 뚝배기로 나오는 거예요. 밑반찬. 불고기, 이거 뭐냐. 제육. 비슷한 거, 이거 무한리필. 핵맛집입니다. 저 오픈했을 때 여기 첫 손님으로 왔어요, 레전드. 다 뒤쪽 담그신 거. 밑반찬. 1,2,3,4,5,6,7,8. 아, 어, 맛있어. 어. 노란색. 우리 어릴 때 먹었던 990원 소세지 계란무침 또 이게 맛있거든. 심플 이즈 베스트. 맛있어. 좋고. 나 알바 지원했어. 피팅 모델 이런 거. 알바 하려고. 조금이라도. 너무 카드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당근으로 알바 한 5군데인가 찔러놨는데 연락 오겠지 뭐. 계산해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크림 모델이니까 어때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손님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손해 볼 것 같아. 요즘 힘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양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나한테 면접 보는 가게들이 많아졌어. 항상 가는 데만 가기 때문에. 샤브샤브 집도 메뉴 바꾸면 나한테 어때요? 하고 물어보고. 아, 이번에 거 별로 예전께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갑니다. 아, 예전에 거 그대로 바꿔놨습니다. 이러거든. 네, 무슨 어디 뭐, 미식, 저기 뭐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 아니, 단골이라서 그래. 저 엄마 딸인데요? 저 박윤희 씨 딸입니다.